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등의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 등의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서 저희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증여 아니겠니라고 과세관청은 추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추정 규정에 따라서 외관상 양수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라면 양도로 인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못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식은 양도를 빌어서 실질적으로 세금 줄이려고 한거 아니니라는 거에 대한 과세관청은 의심으로써 증여 실질은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증여 아니니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우자 등의 우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이런 과목이 나오는데요. 자, 살펴보시면 먼저 아버지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자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다시 아버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증여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자, 무슨 뜻이냐? 저희는 양도를 두번 했어요. 특수관계자에게 한 번, 특수관계자가 다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한 번. 그 두 번의 양도에 대한 결정세액의 합친 금액이 배우자 등이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 증여세액이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세금을 줄였을 때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배우자 등의 우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해가지고 먼저 요건을 살펴보시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것. 자, 두 번째로, 양도세를 두번 납부한 합계액이 증여로 추정할 증여세액보다 적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처음 증여자가 양도했을 때,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이 양도했을 때, 그두 가지의 양도세의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크다면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 그래서 우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반드시 대가 지급 사실을 잘 증빙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증여 추정으로 볼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즉 양도소득세 두번 납부했던 거 취소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배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거, 두 번째로 우회 양도한 거, 전부 다 공통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첫 번째로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서 처분되는 경우, 두 번째로 파산 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 세 번째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네 번째로 증권 시장을 통해서 유가 증권이 처분되는 경우. 이 정도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시면, 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다라고 요 규정을 살펴봐야겠죠. 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유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그리고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 또는 상속 재산 및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소유 재산의 처분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서 우리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대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우리 양도로 봐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겠다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